신호등 없는 횡단보도, 사각지대에서 나오는 자전거랑 부딪혔다. 어떤 사고일까요? 초등학생이 튀어나온 것 같은데요. 일단 아이가 넘어졌으니 엑스레이 찍어야 한다고 해서 찍어봤더니 별 이상은 없습니다. 검사비만 요구하겠는데요. 자, 어떤 사고인지 같이 보시죠.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이 튀어나옵니다. 어떻게 나오는지요? 보겠습니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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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도 일어나네. 다행이네, 다행이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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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다시 한 번요. 여기서. 이렇게 가는데,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, 저 학원차가 좌회전하려고 대기 중인가요? 근데 요 뒤에서 나오네요. 블박차 운전자는, 아, 저렇게 안 보여서 튀어나오면 내가 어떻게 피합니까? 과연 나한테 잘못이 있을까요? 이런 생각이실 텐데요.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는요, 이렇게 차가 있으면요, 요차 때문에 사람이 못 건너고 요 뒤로 나올 수 있죠, 뒤쪽으로. 이렇게.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내린 애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사각지대, 요차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. 그리고 여기 지날 때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. 지나면서 시야 확보가 된 다음에 지나갔어야 되는데, 그러지 않고 누가 나오겠어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. 만일 이곳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이면서 보행지시로 빨간불일 때, 이 차 좌회전하려고 시도 내기 중인데, 나 정상적으로 내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상대 자전거랑 부딪혔다면, 또는 무단횡단을 부딪혔다면, 그럴 때는 100대 0입니다. 하지만 지금은 신호등이 없죠.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횡단보도로 걸어 나오다가, 물론, 보행자도 저럴 때는 차 뒤에서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 혹시 지난 차가 있나 없나 이렇게 살피고 나와야 돼요. 근데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죠. 횡단보도니까 본인만 안심하는 거죠. 횡단보도요.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. 저는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기 전에 반드시 들어가기 전에 이쪽 쳐다보고요. 차가 50m 안에 있으면 저안 건너갑니다. 왜냐면 제가 중앙선까지 가는데 하나 차로 건너는데 3초 걸려요. 사람이 1초에 1m밖에 못 갑니다. 그러면 3m잖아요. 그럼 내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3점 몇 m 되거든요. 보통. 제가 가기 전에 그 차를 먼저 때려요. 그래서 50m에 있는 차가 속도를 줄이면은 전 건너갑니다. 저를 보고 양보해 주려고 그러면. 그렇지 않을 때 50m 더 멀어요. 멀을 때. 그때 건너가죠. 그리고 이쪽 보고 양쪽 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건너가고요. 또 가다가 안 보이던 차 빨리 온다 그러면 저 중앙선에 서 있습니다. 가다가 사고 나잖아요. 그래서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도 좌우를 살펴야 돼요. 그러지 않으면 나한테도 10% 좀 빠르게 뛰었다 20% 과실이 적용될 수 있어요. 여기서 지금 서로 안 보이는 상태죠. 시야가 확보 안 됐는데. 어떤 애가 여기서 툭 튀어나왔다 그러면 시야 확보가 안 되는데 왜 튀어나왔느냐? 아예 과실을 20% 또는 많이 보면 30%까지도 볼수 있어요. 요 아이 자전거 애들이 튀어나온 것보다 좀더 빠르고 그리고 바로 못 멈추죠. 자전거는 앞으로 굴러가니까요. 그래서 요 사고는 아마 이 어린이 과실을 한40%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40%. 자동차를 60%. 마음에 안 드시죠? 아니, 한 변호사 왜 맨날 저를, 아니, 저거 어떻게 피하라는 얘기야? 그러나 조심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안 드시지만, 법원에 가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합니다. 그리고 저기서 학원에서 내린 아이가 우리 아들, 딸일 수도 있잖아요. 항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시야 확보되지 않았을 때 맞은편에 차가 있어서 이쪽으로 가는 쪽도 마찬가지예요. 1, 2차로인데 2차로에 차가 있으면 내가 1차로 지났는데 여기 툭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.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.